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물로 마른 걸로 알아요. 그것만. 예, 예. 그렇게 고기도 못 잡고, 성가시러 안을 수도 없고. 자. 엄청난 식성으로 어패류를 먹어치우는 불가사리 때문에 남해안 어장의 비상이거든요. 일일이 잡아내지 않은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다 밑에 내려가면 이것이 쫙 빨려갖고 전부 소라, 해삭 그런 거 다 잡아먹어갖고 예. 하나도 살아있는 것은 없고 불가사리가 다 먹어버린 빈 껍데기밖에 없어서 어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피해가 막심한 어민들이 대대적으로 불가사리 처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불가사리 하면 아마 스폰지밥의 뚱이라든지 네, 굉장히 좀 귀엽거나 좀 예쁜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불가사리가 또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굉장히 골칫거리죠? 힘들죠. 어민들이 워낙 피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걸 처분했죠. 가져갔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 개체수를 줄여야 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해양 폐기물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불가사리를 활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화시키는 수많은 아이템들이 또 개발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불가사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뭐 기본적으로는 다공성 구조체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불가사리의 뼈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고 남는 이 뼈 잔해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구멍을 갖는 다공성 구조체인데 그냥 탄산 칼슘 구조가 이런 굉장히 미세한 다공성 구조를 갖게 되면 수천 배, 수만 배, 많게는 뭐 수십억 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표면적을 갖는 구조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동일한 질량에 훨씬 더 많은 이온들을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연구의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제설제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 제설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염화칼슘일 거예요. 사실 상용화된 제설제 중에 염화칼슘보다 빠른 제설을 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설 후에 발생하는 염화이온과 같은 화학적 물질들로 인해서 차량 하부 부식이라든지 이제 콘크리트 파손에 따른 뭐 포트홀 현상, 가로수가 괴사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 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보수 비용이 실제로 제설제 구입 비용의 10배가 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불가사리에서 추출되는 다공성 구조체가 제설제로 한번 이 이온 흡착에 대한 경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접목시키면 훨씬 경제적이고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제설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제조 산업이다 보니 준비할 게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였는데요. 개발 중인 아이디어 제품이랑 장기적인 5년간의 계획 딱 두 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진입해야 되고 이때쯤이면 뭘 취득해야 되고 이때쯤이면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고 이러한 좀 단기적인 마일스톤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 내가 무조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공장은 일단 지어야겠고 그리고 제품 개발은 또 이때까지 무조건 해야겠고 근데 이게 맞는 선택일지 틀린 선택일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명확했어요. 공장을 임대를 하고 제조 설비가 이제 필요해져서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턱대고 구매를 했었고요. 이후에 공장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려고 보니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설제는 보통 1톤백이라고 해서 거의 톤 단위로 굉장히 큰 포대에 담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땐 자동화 설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톤백에서 내려오는 걸 저울로 바로 받아서 1000kg가 될 때쯤 950kg쯤에 믹서의 문을 닫고 다다다다 문 닫고 저희가 묶어서 빼고 계속 그런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포대에 담으면 사람이 1톤을 줄 수는 없으니까 지게차로 이렇게 또 옮겨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빠르게 뭐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해가지고 운전을 해도 뭐 실무 경력이 없으니까 아직은 쉽게 터집니다, 또 톤백이. 그러면 이제 1톤을 또 삽으로 하루 온종일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짜잘한 문제들, 초창기에는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시행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식이 발생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철 표면에 특정한 전해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환원 반응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많은 친환경 제설제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계속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염화물 베이스에 부식 방지제들을 다량 첨가를 하는 거죠. 이 부식 방지제를 통해서 2차적인 막을 형성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막은 완벽하게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불활성화가 되는 이유들이 발생하는데 다공성 구조체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는 막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을 즉각적으로 방출을 해서 완벽한 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식 억제 효율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염화이온 자체의 방출을 일부 또 억제할 수 있는 흡착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루수 피해 같은 여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생각했던 제품이 어느 정도 형태나 모양이 갖춰지고 나서 20톤을 생산을 임가공을 맡겼고 그걸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 공급을 무상으로 했었죠. 약 200곳 넘는 지자체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겨울 시즌이 끝나고 나서 보니 그 차의 주행거리가 7만 킬로가 넘는 차가 두 대가 있었고요. 실제로 사용해보고 나서 한 2개월 뒤에 말씀하시길 뭐 융빙성능 굉장히 뛰어나다, 잘 녹는 것 같다, 다만 근데 알맹이가 너무 커서 좀 굴러다니는 것 같으니까 알맹이만 조금 보완해주면 우리 지자체 쪽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원자재도 교체하고 제품의 형태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면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에코스트원이라는 제품의 형태나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품 개발을 마무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확보된 데이터들은 굉장히 압도적인 데이터였습니다. 부식 억제 효율이 사실 시장 규격 자체가 30%였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0.8%, 0.9%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기술 제품을 또 완성을 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갖고 딱 진입을 하려고 해보니 그래도 한계는 많이 있었어요. 거의 꼴찌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매출도 10억이 채 안 되는 점유율 5%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조달청에서 뭐 혁신적인 이런 새로운 시제품들에 대해서 시범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영업에 또 창구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제 신생업체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구매까지 이뤄지기에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혁신 시제품에 선정된 제품에 한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독려를 해주다 보니 저희가 영업했었던 지역들 뿐만 아니라 산림청, 수목원,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제 적극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의 성장세를 확보를 하면서 작년에는 조달 시장에서 한 2위 정도,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저희가 1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해외 시장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본에 시장 진입을 하면서도 저희 제품에 대한 부식 억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일본의 모든 친환경 설제보다 압도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도 했었고 북미에서도 이러한 성능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부분 인정을 받아서 많은 제안들을 오히려 받고 있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친환경 설제로 성장을 하는 것을 저희들의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친환경 제설제 사업 자체를 계속 추진을 해나가면서도 사실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설제라는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겨울에만 잘 팔리는 제품이고 시즌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불가사리에서 추출하는 다공성 구조체, 즉 친환경 제설제에 들어갈 수 있는 원료를 추출하고 나면 남는 물질들은 또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쉽게 또 처리할 수가 없는 이런 생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소각해서 폐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또 오염 원인들이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가사를 완벽하게 업사이클링 시킬 수 있을 새로운 사업부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를 현재 신규로 런칭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불가사리에서 추출되는 콜라겐을 활용해서 화장품 원료 사업부를 런칭을 하는 거고 현재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산학협력을 통해서 콜라겐을 진피층까지 유효하게 전달시킬 수 있을 화장품 원료를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콜라겐과 이 다공성 구조체를 모두 추출하고 남는 폐액으로 다 액상 비료화를 시키는 거죠. 최소한 원래 폐기 처리해야 될 것들을 액상 비료화시키기 때문에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실현한다기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농협을 통해서 굉장히 저가의 액상 비료로 공급을 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세 가지 사업부들을 안정화시켜서 불가사리의 완벽한 업사이클링을 실현시키는 게 저희의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